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쌍둥이네. 너무 애야 어릴 때 있는 걸래? 이거 이거 안 좋아요. 잘 만들다. 잘 만들어. 와. 와 멋지다. 맞죠 맞죠. 우와 맞죠 맞죠. 응. 이거야. 평화로웠던 거실에 갑작스레 흐르는 냉기류. 슈퍼맨이 돌아왔다 123화 가족은 나의 힘. 서은아. 네? 일로 와봐봐. 왜? 여기 앉아봐. 네? 문 닫고 문 닫아. 문 닫아. 아빠랑 비밀 얘기 좀 하자. 비밀? 어. 뭐요? 뭐 있니? 서은아 있잖아. 조금 있으면 생일이거든? 누구? 서준이. 여기서 이제 서은이가 안 갖고 노는 거 가져 나가서 팔까? 그래서 그걸로 우리 서준이 생일 선물 사줄까? 그럴까? 네. 이제 벌써 아이들이 3돌이, 만 3돌이 됐고요. 뭐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서로서로한테 한번 축하를 해주면 어떨까? 이제 서은이 골라와. 네? 필요 없는 거 갖고 와. 네? 말하지 말고. 여기서 안 갖고 노는 거 좀 빼봐봐. 예. 오케이? 서은이에게는 무슨 선물을 줄 거요? 평소 공룡을 유난히 좋아한 서은이. 엄마 안 들어가요. 힘든가 봐? 네. 서준이도. 냠냠냠냠. 그렇게나 아끼는 공룡 인형들과 이별할 수 있을까요? 누구야? 야, 너무 늦는다, 너무 늦는다, 야, 너. 아빠랑 몰래 나가가지고 이거 팔자. 네. 서준이가 뭐 필요할까? 네. 해줘야 돼? 네. 우리 나갈 때 엄마가 어디 가냐 물어보면 이거 판다 그러면 안 돼. 네. 알았지? 서준아, 오늘 서은이 생일이래, 형. 나중인데? 알았어, 이따가. 서은아, 이렇게 할까? 네. 어떻게? 서은아. 이렇게. 지금은 가만히 있다, 있다. 서은아! 서은아! 이리 와봐라! 서은아! 어! 뭐하고 왔니 아빠랑? 얘기하고 왔다. 얘기하고 왔어? 무슨 얘기하고 왔어? 우리 엄마 안 좋았어.
놀이방에서 무슨 얘기 했어? 몰라. 몰라? 네. 몰라? 네. 서원아, 우리 잠깐 나갔다 올까? 네. 나갔다 올까? 서원아. 우리 잠깐 저기 친구 만나러 갔다 올까? 잘수있요. 과연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이 잘한다. 어디서 팔까? 서원이야 골라. 여기. 여기? 응. 여기다가 돗자리를 깔고. 서원아, 저 들고 와서 옆에 세워. 밑에요? 어, 갖고 와. 저거도 갖고 와. 저거도, 산발 때도. 산발이요? 산발이, 어. 이거요? 어. 가볍지? 응. 어이, 착해. 잘한다. 자. 사람이 없네? 어떡하나? 큰일 났네. 갔나 보다. 어? 진짜 갔나 보다. 아, 다 집에 있나 봐? 응, 걱정하지. 근데 곧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서원아, 너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주는 거야. 알았지? 응. 그렇게 눈물을 머금으며 천원 플리마켓 시작. 건강도 있어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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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번개 1탄 느낌이 쇠하게 드는데? 안 온대. 오빠. 어? 드디어 반가운 첫 손님이 온 건가요? 어? 손님들. 손님들 일로 오세요. 구경하세요. 장난감 주세요. 야, 누구야? 어디 가? 야! 누나! 어디 가? 할 수 있다! 안 돼! 할 수 있다! 서원아. 네. 어, 친구다, 친구다. 어, 크다, 친구 크다. 친구야, 뭐 필요한 거 있나 봐봐. 이거 필요해? 어, 필요 갖고 싶어? 어, 너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이름이 뭐예요? 네가 말해봐. 친구한테 말해. 다. 어디죠? 다. 어디죠? 다도야. 니네, 니네. 니네, 주하? 서원아, 주하 이쁘네. 이쁘잖아. 엄마 들고 있을까? 가족피하고. 어, 친구한테. 엄마 들고 있을까? 가족피하고. 어, 친구한테. 서원이에게 좋은 친구가 또 한 명 생긴 거 같죠? 하이파이브. 우와. 아이빠, 아이고 이뻐. 누나들, 누나들 조카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이런 거 대박이야, 이런 거. 우와, 조카 좋아하겠다. 좋아? 아, 좋아. 얘는 피아노고, 얘는 피아노. 우와, 이거?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누나도 주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얼마야? 한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뽀뽀. 장난감 많아요. 어? 있는데요. 어, 동생 주려고? 네. 선물 하나만 더 골라줄 수 있어? 고마워. 서은이의 노력 덕분에 성황리에 판매 중인 플리마켓. 야, 많이 팔았어. 야, 이제 떨이야, 떨이. 떨이. 어, 어, 형이다, 형이다, 형이다. 형, 피한 거 없어요? 그거? 그거? 그래. 그래, 오케이. 두 개에 천 원 줄게, 아저씨가. 두 개 천 원이래, 두 개 천 원. 고마워요. 5%에서?
선물 할 거예요. 옳지. 무슨 선물 사줄 거야? 케이요. 어이 잘했어. 어이 잘했어. 자, 이수아 프리마켓 성공. 하이파이브. 네, 성공. 성공. 옳지. 가자, 수아다. 한타니 이거 하루 돼요. 인자언니예요. 어. 몇 개 드릴까요? 또 많이 주세요. 뭘 많이 줘?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넣었어요.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 어? 없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어? 이 뭐야? 서준이네? 어? 어? 이 뭐야? 서준이네? 이 뭐야? 이 뭐야? TV를 켜보세요. 테크야. 남겨줘야지. 생일 축하해. 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형한테? 사이즈 안 그 생일이 되라. 사랑해. 사랑해. 누가 사랑해? 형! 도나! 형이 나간 사이 엄마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한 사진. 선아, 해줄 거야. 엄마. 멜로 아빠 피아노도 있어. 형, 피아노 갖고 싶어? 네. 해줄 거야. 해줄 거야. 엄마. 선아. 선아. 또뭐 있나? 어디도 뭐 있지? 생일 축하합니다. 어디도 누이는 아닌 거지? 사랑하는 서준이. 준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앉아. 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쌍둥이 선이 서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 운명을 나눠 가진 쌍둥이. 함께 걸음마를 떼고 뺏기지 마.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았지만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서로 힘들고 아플 때 위로가 되어주고 신겨줄게. 네가 신겨준다고? 네.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연가도 있지. 응. 평생을 함께 걸어갈 영원한 친구 쌍둥이. 서은아, 서준아, 생일 축하해.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예쁘게 커다오. 아, 이 친구들이 뭐 나중에 이 영상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새돌이라는 게 올까라고 막연하게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이렇게 좀 또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돼서 너무 좋았고, 정말 부모님 입장에선 둘도 없는 우애 깊은 형제가 됐으면 좋겠죠. 한편 오남매는 아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아빠는 두바이로 해외 전지 훈련을 떠났는데요. 며칠 후 오남매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진짜 우와 겨울 맞네. 어? 우와. 아, 우와. 집에 들렸다 온 거야? 지금? 어, 그제 왔다. 애들 봤나? 야, 아이들 많이 컸대. 한 달 만에. 진짜? 아, 대박이 그거 하는 거 영상 봤는데, 와, 진짜 웃기네. 아, 해봐야지. 정말 제대로 따라하네요. 대박이는 아빠의 기대처럼 반갑구만 인사를 해줄까요? 자, 아 그래, 아이고, 아 그래, 아이고 아마 아 그래. 아빠 선물. 아빠. 아빠 선물 갖고 하면 안 돼요? 아 선물? 알았어, 선물 다 들어가자. 무겁지요. 아. 선물 무겁지요. 와 수아야 얼굴 옷을 입고 됐네. 선물도 여기 있어. 이거 누구 선물? 쿠키. 수아 선물. 수아 선물. 이거 치다도 이거 치다도. 대박. 어 대박이? 이거 지금 먹으면 좀 이따가 지금 앞 맘만 먹고. 맘만 먹었어요. 진짜? 네.
가요. 이거 하나씩만 먹자, 이거. 이거 하나씩. 하나. 하나만. 하나만 하고 내일 먹는 거야. 설아, 수아,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어? 초콜릿이 보고 싶었어? 아빠가 보고 싶었어? 초콜릿. 초콜릿이 보고 싶었어? 응. 아빠는? 조금. 아빠 조금 보고 싶었어? 초콜릿은? 많이. 아빠가 이제 초콜릿한테 밀리는구나. 대박아. 대박아, 이거 입어봐. 잠깐만, 이거 거기 저기 있는 아저씨들 입는 옷이야. 너 이거 하면 이제 너희 두바이 왕자 된다. 봐봐. 대박이야, 대박아. 대박아. 우와, 아, 멋있다. 일로 와봐. 아, 밑에 게 좀 짧네. 봐봐. 아빠 봐봐. 우와. 살람 알레꿈. 살람 알레꿈. 살람 알레꿈. 대박아. 알레꾸 살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레꿈. 대박아, 이거 아빠도 이거 사갖고 왔는데, 일로 와봐. 두바이의 이 아저씨들 이거 입고 다니는 거야, 옷. 대박 부자의 화려한 볼까? 변신. 정말 기대되는데요? 응? 보자. 어, 이게 뭐자. 우와! 보자. 대박아. 왕자야, 왕자. 응? 자, 봐. 찍어주세요. 대박아, 이쁜지 어떻게 하지? 어, 이쁜지 사진 찰칵 찍는데. 대박이 이쁜지 안 보여. 아, 이쁜지 잘한다. 두바이 이벤트는 여기까지. 기저귀 한번 보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아빠. 대박이, 기저귀 갖고 와. 기저귀 어디 있어? 대박이 갖고 와. 기저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이거 좀 봐. 어? 대박, 이거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 쓰레기통 어딨어? 쓰레기통. 어, 가서 버리고 와. 쓰레기통 어딨어? 쓰레기통 어딨어, 대박이? 거기야? 쓰레기통 거기야? 아니, 일로 와봐, 들어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쓰레기통. 여기. 아이, 잘했어요. 가자. 주세요. 대박이 오렌지 주스 먹을 수 있어 없어?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주세요. 자. 어. 대박이 이걸로 한번 먹여볼까? 너네 이거 어? 이거는 생과일이라서 괜찮아. 봐, 먹어봐. 오렌지. 맛있어? 맛있어?
동생도 잘 챙겨주는 사랑 정말 기특하대요. 대박아, 너가 앞으로 이제 맛볼 맛들이 어 수백만 개가 있다. 수백만 개가 있어. 대박아. 응? 야, 야, 대박아, 너 어떻게 이제, 이제 많이 컸다 진짜. 대박이 한 숟갈 주고 그다음에 설아 한 숟갈 먹고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네. 대박이 달래, 아 그러잖아. 대박이는 말 못하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줘야 돼. 달라 그러면. 대박이 똑바로 앉아. 너 다 알아듣다. 어? 다. 다 알아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로이네. 내가 짐 갖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요. 아, 추워. 사람 너무 많아요. 아, 왔다. 따뜻하다. 과연 로이네는 어디 가려는 걸까요? 이제 로이가 낳고 지금 이제 10개월이니까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어하고 우리도 새로울 것 같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로이야, 여기는 비행기야. 비행기 아니야. 아아아 마이크 테스트. 성원이 삼촌 보고 있어. 얘 지금 관찰하느라고. 로이야. 오랜만에 여행에 들뜬 로이네 가족. We are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무게를 거의 견뎌내나 이게? 몇 킬로까지 견뎌요? 10킬로까지. 거의 리밋이야, 로이야. 거의 리밋이야, 로이야. 10킬로까지는 안 괜찮다는 거죠? 얘가 막 움직이면 그래도 괜찮나? 엄마 이거 깔아줄게.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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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아, 일어나고 싶어. 야. 알았어. 힘 주는 거 봐. 떼면 안 돼요. 미치겠다. 이 정도? 로이야. 아 맞다, 엄마가 로이 깎아준댔지? 깎아줄게. 로이 깎아줄게. 먹으며 즐겁게 비행 중인 두 먹방 요정. 딸 밥 나왔어, 밥 나왔어. 앉으세요. 밥 나왔어. 잘 먹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내식 타임. 로이가 엄마 닮은 게 맞네요. 함께한 삼천피트 상공에서 다음 스탄 귀아빠. 아이가 있으면 밥도 교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도 살뜰히 남편을 챙기는 유진 씨. 참 보기 좋네요. 그렇게 로인의 가족이 4시간 반을 나가 도착한 곳은 1년 365일 에메랄드빛 바다가 넘실대고 푸르른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여름의 나라 괌. 이곳에 로이네가 떴습니다. 딸, 괌. 괌. 아, 아빠 안경에 관심 있어요. 여기는 햇볕이 강해서 써줘야 돼. 야, 아빠가 나왔네, 안경 맞으니까. 안경을 이렇게 써볼까? 우리가 이제 괌에 왔으니까 괌말을 배워야지. 어? 괌, 괌. 하파, 하파. 하파데이. 할머니 만나면 사랑해요 해드리자. 우리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이고, 나는 행복을 기다렸어요. 다 왔다. 아, 로이야. 엄마, 이모. 어머니, 이모. 이모분. 아이고, 아이고. 야, 난 누구보다 이리 로이가 왔다. 아이고, 거기서부터 서울부터 싸워가지고 좋아? 집에 왔어요. 와, 일어섰어요. 이모한테 한번 가봐. 이모부가 야, 너 오면 제일 먼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와. 얘 손을 맞춰. 얘 한 3천 서 있어 진짜. 이젠 더 길어. 아니 저 뭐야, 내가 너 똑같은 사진 찾아놨어. 너 애기 태어났을 때야. 이거 나야? 너야. 이거 다 나야? 아니 뭘. 너야 너. 일만 삼천. 요요요요요요요. 로이 아니야? 이거 돈 사진, 돈 사진. 어머 표정 진짜. 여보 이거 로이. 과연 둘 중 누가 로이인지 아시겠어요? 오른쪽이 로이였네요. 같은 아이라고 느껴질 만큼 똑닮은 유진 엄마와 로이. 어머 이건 좀 이건 제일 똑같다니까. 왜 보고 싶어? 자기 어머 진짜 닮았어. 닮았어. 누구예요? 이거 봐, 이거 얼굴 형도 닮았는데? 이거하고 이거. 어 근데 딱 너야. 나보다 우리 로이가 더 예쁘다. 네 새끼 생각을 한 거 아니야? 아니 애기 때는 엄마 새끼가 더 예쁜데. 내가 보기엔 내가 더 미안하지 마. 유진이 아주 못생긴 사진 보여줄게. 정말 최고로 못생긴 사진. 보여줄까? 아까. 보여줄까? 아까. 유경이는 너무 이뻤는데 유경이는 왜? 이사 근데 너무 귀여운데? 왜? 유경아 너 진짜 예쁘다. 유경이야. 아, 아, 유경이는 얼굴 너무 이쁜데 얘는 완전 못생긴 본다. 내가 제일 이쁜데? 어떻게 저렇게 나왔을까 얘기 때? 어? 엄마 진짜 어리다. 얘 몇 살 때 엄마가? 스물 일곱인가 보다. 저때 얘를 낳아야 되는데. 스물여섯인가 스물일곱.
있어. 어떡하지? 이모 어떡하나. 할 수 있어. 아니 이런 거 같아. 옛날엔 다 어렸 이렇게 어릴 때 애를 낳으니까 애를 낳으면 철이 빨리 들잖아. 아 그럴 수 있지. 애를 더 철이 없는 걸 없을 것 같아. 딸이었을 땐 몰랐던 엄마의 마음을 엄마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엄마 사랑합니다. 이른 아침 쏟아내. 닮았어 닮았어. 나도 다리도 해볼래? 누나랑 나 그래 그래 누나랑 엄마랑 해보자. 이거 재밌다 재밌다. 다리 그대로 멈춰라. 네. 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 완전 가수. 이게 잘 나왔다. 아 엄청나 배부른 것 같아. 엄청나 배부른 것 같아. 아침 식사 후 패스타임. 누나가 엄마에 줄게. 아니야 엄마 해. 누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런데 가오리 패션이 좀 독특한데요? 레이어드 스타일이네. 야. 팬티를 좋아해. 팬티가 좋아. 팬티를 입으면 아, 슈퍼맨처럼 용감해지는 다으리. 솔선수범하여 정의를 구현하며 누구보다 씩씩해지는 엉악. 날라왔어? 이것이 바로 놀라운 팬티의 마법. 다으리 팬티 입은 기념으로다가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렇지. 여기 다리 뭐 사러 왔어요? 다리 영화 팬티네? 몰라. 몰라? 응. 기저귀 차다가 팬티 보려니까 헷갈려? 응. 골라봐봐. 대볼까? 이렇게? 이렇게? 어, 쑥스러워? 응. 뭐가 쑥스러워? 자, 잡어, 여기 잡어. 어? 쑥스러워? 너 그러면 계속 기저귀 찰 거야? 아빠 그냥 간다? 안 사고? 잡아. 그렇지, 자, 그 빼. 엉악 거. 잡어, 잡어. 잡어. 꽉 잡어. 마음에 들어. 드세요, 여기. 응. 그렇지. 또, 이거 하나면 돼? 자, 이건 어때, 이거는? 뭐, 안 돼. 이건 아니야? 응. 야. 삼각을 좋아하는구나. 취향 확실한 엉아 다으리의 팬티 고르기. 폭군. 이거 공룡 폭군이야? 응. 엉아 거. 엉아 거야? 응. 많지 않아? 너 돈 있어? 너 돈 있어? 응. 누나 거 골라봐. 돈. 이거 누나 거야? 응. 이거 잡아, 누나 사주게. 돈 없으면 이렇게 많잖아. 엉아 됐으니까 기저귀 입을 거예요, 팬티 입을 거예요? 팬티. 오케이.
다을이가 진정한 어화로 거듭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범아빠가 평소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인데요. 이야. 우와. 어? 데드리프트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어? 이거 진짜 힘든 것 같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리. 여기다가 여기다 하는 거야? 응. 네가 너 잡아봐. 아빠 해줄게. 하나, 둘, 셋. 야. 오, 잘했어. 다음 안녕. 촬영. 동네. 오, 이거 어디서? 야, 잘 배웠네. 오늘 잘 지냈죠? 다을이가 이제 지금 엉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운동을 해서 진정한 엉아들의 세계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배우러 왔습니다. 아, 잘 오셨어요. 네. 이거 다을이 같은 아기들이라는 것도 공처럼 재밌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아빠 큰 거 한다. 다을이도 저 잡아봐. 자, 아빠랑 다을이 하나씩 줄게요. 아빠 봐봐. 줄게. 하늘 봐봐. 자, 이렇게. 자, 아빠 하셔봐. 자, 이렇게. 올리세요. 이야, 잘한다. 됐어요. 올리세요. 이야, 잘한다. 야, 다을이 너무 잘해요. 야. 투자. 야. 이리 하는 거 봐. 으쌰. 짚고 봐봐. 오, 잘했다. 그렇지. 다을이가 아빠를 곧잘 따라하는 거 같죠? 와, 잘 던지는데. 다이거, 다이거, 살아. 야. 그렇고,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이렇게, 너. 나도. 이거, 이거 해봐, 이걸로. 자, 이걸로 해서. 자, 밀어. 자, 밀어. 오, 힘이 좋네요. 자, 간다. 자, 밀어. 이야. 아, 달리고 있어요. 또 엉아꺼 하려고 또 이게 저기 한 거야. 아니. 이건 내 어른. 자,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그래, 동시에 해보자. 겁 없이 어른 세계에 도전하는 다을이. 네. 잡혀서. 자, 갈 거야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좋네. 보세요. 앞에 보고. 다을이 잘한다. 어이구. 앞에 보고. 잡아? 아직 안. 네. 빨리 잡잖아. 아직 아기야. 빨리 잡아줘, 그래. 아빠 손을 잡으라고. 여기 아빠 손 잡고. 아니요. 하나만 잡으세요? 힘들어요, 다을이? 아니요. 아, 좋아.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요. 계속 하고 싶어요? 응. 예, 네, 계속 하세요. 깎지 말로 하는 거야? 야, 너희들 다 진짜 이게. 괜찮겠어, 다을아? 괜찮대. 국내 최초예요. 이 나이에 지금 벌써 한국에 입문했어. 그날 저녁? 어? 네. 안녕하세요. 도모 간만대, 일로 와. 안녕. 안녕, 인사해야지. 안녕. 그렇지, 다을이도 배꼽 인사해야지. 안녕. 그렇지, 멍멍이 안녕. 멍멍이. 다을이 소리 질러봐. 멍멍이 안녕. 안녕. 아, 이런 이 녀석들이랑 같이 인가 보다. 네. 어?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니까 네, 자주 마주치곤 했죠. 뭐 유모차에 태워서 또 동네 왔다 갔다 할 때도 또 보고. 잠시 후 태견 삼촌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연이 된 에디, 그리고 하리와의 첫 만남. 아, 그렇죠. 하리야. 어? 내가 좋은가 봐. 자, 다을이한테 가봐. 많지? 아, 됐습니다. 됐지? 과연 이들은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한편 누군가를 기다리는 쌍둥이네. 아빠, 많죠? 예. 네. 올라오죠? 올라오죠. 이것도 봐요. 이거 무구무구 하면 더 많아져. 더 많아져? 맞아. 막 올라오지? 서준아, 서원아. 오늘 아빠
선배님이 오시는데 대단한 분이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를 때 선배님 이렇게 불러봐봐. 선배님 해봐. 아빠님. 그렇지. 서준이도. 지지지. 에이 지지지가 뭐야. 아저씨. 아저씨 하면 안 돼. 아저씨 하면 싫어할 거야. 그냥 갈 거야 그 아저씨는. 사부님 해봐. 사부님. 옳지. 아저씨. 아저씨라 그러겠는데. 그게 황제께서 드디어 왕림해 주십니다. 인사드리러 한번 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겠다. 애들 선물도 좀 주고 자기 집에 누구 오는 거 되게 좀 싫어하세요. 걱정된 부분은 이건 정말 만에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서원아. 네? 청소기 한번 해줘. 빨리. 네. 어이 착해.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전 거실 청소에 나선 서원이. 옳지, 잘한다. 이거 이러면은 아저씨가 갈 수 있어. 빨리. 자, 서원이 다 했니? 네. 어, 우와, 이게 뭐야? 선물? 어? 선물? 선물이 아니고, 봐봐, 내가 깔아준 거야. 밀어봐. 옳지, 잘한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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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 잘한다. 됐다! 그렇지? 야, 너네 바짝 긴장해야 돼. 지금 아빠도 긴장하고 있잖아. 25년 차 베테랑 예능인 휘재 아빠도 어이구. 긴장하게 어이구. 만든 손님은? 뭘로 사네? 애들이 다 안 좋아할 텐데. 왔어?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서준, 이서. 휴재야. 예, 예, 형님. 형님. 야, 이거 왜 천천히, 따라오는 거야? 천천히 걸어오셔야 돼, 천천히. 왜? 천천히, 천천히,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예능인들이 본받아야 할 예능계의 진정한 황제 우리 이혜경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인간총회를 써? 가야겠어. 말씀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예. 아, 그럼 지나치게 얘기하러 나오라고 가네. 거침없는 입담과 여기 형님 이거 보시고 자 돌려주세요. 전매 특허 개인기까지. 이런 어린 놈이 지금이야. 너네 대학교 너희 편하게 다녔어. 36년 방송 경력에 빛나는 예능계의 대부. 이경규 씨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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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얘들아. 아이고 이러고 참나 이 뭐야. 형님 앉으세요. 근데 형님 앉으세요. 그래. 옳지. 옳지 옳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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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야. 일로 자 이리 와. 세 배워야지. 어 빨리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 앉아 앉아. 사랑.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너처럼 아. 너처럼 해야 돼 너처럼. 다시 해봐 다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대자로 뻗어야 돼. 그렇지 그게 진정한 세배야. 너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자 우리 환영 인사 땡땡 그렇지 그렇지 똥똥 이렇게 똥 하래 똥 여기 안 닿네 이거 똥 아니고 몇 살이지? 네 살이요. 지금은 35개월. 36개월. 자동차 할부야? 36개월. 야! 36개월. 야! 아줌마, 이. 얘들이. 야! 야! 얘들 정말 대단하다. 이게 뭐야. 참나. 아 이거 뭐야 나왔다. 야 하루 종일 이러고 노는 거야? 앉아? 자죠 자는데. 아 그래 그래.
야, 얘들아. 자라. 자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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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비행기 태워줄게, 아저씨가. 비행기! 비행기 태워줄게. 비행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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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뭐? 어? 무서워? 그래. 무서워? 너도 비행기? 비행기? 어? 무서워. 아저씨가 무서웠어요? 다 왔지?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예지. 고맙습니다. 예, 갖고 있다가. 배꼽 인사, 배꼽 인사.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아니야, 바닥 인사. 개구리 인사. 배꼽 인사, 배꼽 인사. 개구리. 개구리 인사. 버드. 네. 버드야지, 쭉. 쭉. 개구리 인사. 절, 절, 절. 절. 아니, 이렇게 해서. 그게 기본이야. 그렇지, 개구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고맙습니다. 가자. 먹어. 네. 이거는 아저씨 가져온 이소룡 옷이야. 뭐 이거 이따가 먹어. 이거 먹으란다. 이거 이따가 입어. 입어봐. 이스롱 옷 입고 또 놔. 알았지? 네. 그래. 아저씨 안 먹어도 돼? 네. 아저씨 가져온 건데? 뭐 딱 아저씨 해줄까? 네. 이렇게 해줄게. 아저씨 해줄게. 어떡해. 이거 간단하지. 우와 박수! 박수! 그렇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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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애들하고 뽀뽀 한 몇십 년 만에 해보네. 아니 그러니까 형 혼자 예림이 본 적은 없죠? 혼자서 본 적 있지. 어 있어요? 그럼 두세 시간 데리고 잔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 그 예림이가 그거 했다니까? 잠자기 놀이. 그게 뭐야? 자는 거야. 잠자기 놀이. 이리 와 예림아. 야 잠자기 놀이 한다. 앞부터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자. 형 자려고 그러는 거야? 어, 내가 쉬려고. 병원 놀이. 병원 놀이 뭐야? 내가 병원에 입원한 거야. 누워 있는 거야 이래. 아 형. 아 진짜 형. 아. 따라주니까 가능한데 얘들아. 서준아 삼촌 좋아? 삼촌 좋아? 네. 선배님 그치? 좋아. 선배님 좋아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좋다고 한 번만 해줘. 에이, 좋다고 한 번만 해줘.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저씨 누가 사온 거야? 응. 그렇지. 아저씨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아빠 애들 잘 모르지? 네. 너도 보니까 이 아빠의 길을 갈 것 같아. 아빠! 야, 야, 야! 삼촌 그거 보여드릴까? 아, 그렇지, 그렇지. 한번 보여줘봐. 이거 보여드려야지. 그래. 아니야. 선배님한테 보여드려. 고릴라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선배님한테 보여드려. 한번 보자, 으아! 으아! 개구리는 어떻게 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야, 잘한다. 뱀. 아, 스물. 아, 잘하네. 하마. 하마. 호랑이. 호랑이. 공룡.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이거 잘한다. 뿅. 뿅. 그렇지. 자연스레 뿅. 그렇지, 잘하네. 형, 사과 드릴까요? 아니면 차를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차 먹지 뭐. 형님 앉으세요. 형님 안쪽으로 앉으세요, 형님. 야, 너희들 네 살이야? 아홉 살. 네 거짓말하고 있어, 네 살인데. 네 거짓말하고 있어, 네 살인데. 나이를 속이고 있어. 벌써 나이를 속여? 너 네 살, 맞지? 아홉 살. 아홉 살 아니야, 네 살. 아홉 살. 에헤이, 나이를 5년씩이나 속여? 네 살. 네 살. 그렇지. 그렇지. 아, 오빠. 진짜 웃긴다. 오빠. 구냥주요. 구냥주요. 사과 그냥 달라고? 네. 사과를 이거 어떻게 그냥 먹어? 깎지 말고. 사과를 이거 어떻게 그냥 먹어? 깎지 말고. 어, 여기 이렇게 달라고? 자, 사과. 네 마음대로 해라. 야, 이게 얘들아. 야, 사과. 얘들아. 형,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얘들아. 아빠. 아빠 화장실 가서 화장실. 아빠. 아빠 화장실 가서 여진아. 아저씨가. 아저씨가 들어. 아빠. 아빠 화장실 갔다니까? 아빠 올 거야. 아빠. 형은 왜 아빠를 찾아? 아빠가 좋아서. 아빠가 좋아서? 아, 아빠가 좋아서 찾는 거야? 그 서준이를 왜 아빠 안 찾아? 서준이. 너, 네가 서준이지? 왜그래야 어? 어디 가? 아이고. 아유, 이 재밌는 퍼즐을. 예능 황제 이경규 씨. 이런 모습 처음인 것 같아요. 야, 그 하루 종일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어? 뭐야. 진짜 힘들겠다. 어우. 정말. 어둠이 내린 송도 오남매네. 하이! 대박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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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대박이! 자, 대박이! 반갑구만. 반가워. 자, 시작. 대박아. 대박아. 자, 이렇게 앉아야지, 이렇게. 한번 해줘라. 한 번만. 어?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 대박아! 대박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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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대박아. 대박아. 자, 대박사장. 이사장. 대박사장. 대박사장. 일로 와봐. 그런데 말입니다. 왜 대박이는 동국아빠에게만 반갑구만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개인기 같은 게 그래서 엄마랑 뭐 애들하고 제시 제아랑도 했다 그러고. 아이고 대박사장!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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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엄마의 제보에 따르면 누나들 모두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카메라 그 감독님들하고도 했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만 안 하는 걸까요? 그래서 대박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이와 이름을 말해주세요. 네. 인사한 거야? 대박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아빠한테 장난친 거야? 응. 다음번에 아빠한테 해줄 거야? 응. 대박사장은 동국아빠의 인사를 받아줄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아이고, 했네. 저녁 외식에 나선 삼남매. 자, 대박이 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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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와, 나왔다. 우와. 박수. 아이들의 시선을 박수. 사로잡은 저녁 메뉴는? 직화로 구워 불맛을 제대로 살린 쫄깃하고 부드러운 영양 만점 족발. 삼남매 오늘 제대로 포식하겠는데요. 이게 뭔 줄 알아? 발. 이거 발이야. 돼지 발이야. 발. 응. 아빠 있던 데 있잖아. 거기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 나라야. 응?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나라야. 응. 그래서 돼지고기 한국에 오니까 아빠는 돼지고기가 먹고 싶었어. 아빠. 자. 왜 갑자기 왜? 야 대박 왜? 혀 깨물었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 손 손. 왜 그래? 아 손 손. 여기요. 미안 미안 미안. 우와 이거 봐. 우와. 족발. 우와. 우와. 어? If you wanna love me,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you wanna love me, 우리 자꾸 먹는 거 봐봐. 봐봐. I'll wear a mask for you. If you wanna partner, take my hand. 야, 대박이다, 대박이라고 족발을 먹을 줄이야 진짜. 그럼 요거? 요거 먹을래? 응, 먹어. 꼬치만 먹어. 자. 대박이 너무 크다 이거. 대박아 너무 커. 대박아 너무 커. 이... 안 커? 어? 어? 이거? 자. 이거 줘. 아 이거 아빠 주고. 그래 그만한 것만 먹어라. 자. 대박이 봐봐, 대박이 먹는 거. 꼬꼬 씹어 먹어, 꼬꼬. 응? 내가? 아빠가? 아빠 그런 말 가르친 거 없는 거야. 대박이 먹는 거 봐봐. 맛있다. 맛있지? 고기 또 줘? 꼬꼬 씹어 먹어. 소라, 소아야 또 줘? 소아야 또 줘? 드세요 그래야지. 고기 넣었어? 뭐? 상추? 상추? 자. 그래. 고기도 먹고 이제 야채도 먹고. 대박아, 자, 힘! 자, 이제 힘 생긴다 보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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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하게. 이거 먹으면 힘, 이렇게 해가지고, 아, 튼튼하게. 아, 이렇게 했지, 아, 아 이렇게 했지, 아, 우승하고, 아빠 옷 벗고 이렇게 했지. 어떻게 했어? 어이구, 그렇게 했어. 아이고, 그렇게 했어. 동국 아빠의 골 세레머니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 정말 대견한데요. 대박이도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족발이 보고 싶었어.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보고 싶었지? 아빠 보고 싶었어.
아, 고마워. 아빠도 너네 많이 보고 싶었어. 설아수아, 이제 다음에 아빠랑 뭐 먹으러 가고 싶어? 고기. 고기? 고기 여기 있잖아. 고기 여기 있잖아. 떡볶이. 아빠는 돼지고기가 맛있 건데? 생선. 생선? 설아수아, 이제 아빠 축구 뻥냐로 가면 대박이랑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다 친하게 다 챙겨야 된다고. 응? 너가 여기 주장이야 지금. 설아, 싫어? 대박이 주장할래? 어휴, 그래. 대박이 주장해. 누나들 다 챙겨야 된다. 알았지? 한편 특별한 이웃이 찾아온 소다네. 안녕. 안녕, 인사해야지. 아, 이 녀석들이랑 같이 인가 보다. 네. 어? 누가 강아지 맡기러 올 거야. 강아지? 엄마 같이? 자기가 엄마처럼 케어한다는 거야? 아니, 엄마랑 같이 해보겠다. 아, 엄마랑 같이? 하니까 엄마랑 같이 하겠다 그 뜻이지? 멍멍이한테 멍멍이가 뿌르르 깍꿍 한다고? 아니. 말문이 드셨네. 뭐라고? 뭐라고? 뭐야? 펀 취한다고? 역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으차. 으차. 뭐? 집에 멍멍이가. 집에 멍멍이가 왔어요. 소리 너 알지 않아? 알아. 그치, 얘 이름 뭐야? 에디. 에디야, 산책 갈 때 많이 봤다. 에디 이제 8개월째. 사실 에디는 태경 삼촌이었던 프로그램에서 만나 가족이 된 강아지인데요. 말 그대로 폭풍 성장했네요. 자, 다리한테 가봐. 여기는 하리예요. 부탁받아가지고 얘도 갑자기 데려오게 됐어. 얘 세 달. 할리야. 뒷다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발을 잘 들이세요. 미국에 던지냐 너? 어? 내가 죽는 거 봐. 내가 나만 따라와. 좋아? 야, 다 알아. 에디가 좋냐? 하리가 좋냐? 에디가 좋냐? 하리가 좋냐? 하리. 하리가 좋아? 왜? 어? 자, 다리한테 가봐. 우쩌, 하나, 둘, 우쩌. 다리, 이리 와봐. 나 강아지 키우고 싶었다. 다리, 일로 와. 다리, 일로 와. 에디가. 나도 왜, 엉아가. 아빠가 뭐야, 왜. 에디는 다리를 좋아해. 에디랑 놀래. 아빠 투어. 아빠, 이거 아빠 여기 뒤에 숨어. 우쩌, 우쩌, 우쩌. 그렇지. 자, 너 앉아봐. 안녕. 처음 맞은 거야. 안녕. 처음 맞은 거야. 이거 뭐 스탑 해줘봐. 이거. 스탑 해줘봐 이렇게 아빠. 그렇지. 안녕. 그렇지 해줘봐. 여기 앉아가지고. 볼일 보고 이제 또. 네네네네. 그래. 한 얘들아, 애기 잘 봐줘. 애기들 잘 봐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잡으니까. 앉아. 안녕. 좀 이따 봐. 그래. 좀 이따 봐. 그래. 어. 그렇게 태경 삼촌이 떠나고. 무서워? 안 무서운데? 아니야, 이렇게 만지는 거 다리 좋아서 그런 건데 그래. 다아라, 좋은 방법 있다. 다리랑 아빠랑 뭐 좀 갖고 올게 여기서. 아빠가 내린 특단의 조치는? 어? 어? 다리는 여기 들어가 있어. 됐지? 안 무서운지? 뭐가? 태교 먹다가 이거 조금만 지나가랬어? 어, 좀만 줘봐. 맘마 가. 어? 맘마 가. 맘마? 맘마. 멍멍 가래, 강아지 가래. 아, 강아지 가라고? 응, 우유 줘. 아빠가 우유 줄게, 기다려. 애들 일로 와. 에디.
70년대 걔들은 왔었는데 왜 안 오지? 에디야 그러면 소울이가 에디랑 여기 있어. 왜? 아빠가 다리를 갖고 갈게. 내가 다리를 줄 수만 있어? 난 이렇게 하면 되지? 에? 금방 갈 거야 쟤도. 쟤라고 뭐 여기 있고 싶어 있겠냐? 쟤도 낯설지? 안 놀래. 어? 안 놀래. 아니 잘 아빠 말 들어봐. 애디 쟤라고 뭐 여기 뭐 편하겠어? 초면에? 어? 안 아, 추워. 에이, 추워. 이래도 내보내? 애디 내보내? 좀만 참아, 다리가. 응? 애디 일로 와. 애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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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앉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아빠.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여기 어때, 여기는? 여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이거 괜찮지, 이거? 이거 괜찮지? 괜찮아? 친구야, 친구. 그렇지. 그렇지. 애디야 이제 그만 갖고 나도 돼? 애디가 좋아? 하리가 좋아? 하리가 좋아? 애디 아니야. 애디는 아니야? 왜 쟤 좀 저 좀 나 별로 안 좋아. 애디 안 좋아? 안 좋아. 아유 안 좋아. 애리 응, 어? 젤루 뭐라고? 젤루 어? 젤루 젤루 아 이거 중요한 얘기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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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어 저기 가고 싶어? 방에 어느 방에? 누나방. 누나방에? 놀이방? 응. 놀이방에 가고 싶다고? 응. 갑자기 혼자 놀이방으로 향한 다을이. 문까지 닫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시각 에디 또한 불안한 표정인데요. 그지? 그리고 아까 낮에도 먹었지? 금붕어 나올 거? 어머 어떡해.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음악이 나왔지? 그래 나올 때가 됐다니까. 나올 때가 된 거야. 뭘 먹었으면. 소울아 만져봐. 되게 따뜻하다. 아빠 똥. 어? 아빠 똥. 어? 아빠 똥. 다을이도 똥 났어? 기다려봐. 이거는 치우고. 오늘은 뭐 또 좀 똥 치우다 바쁘네. 애비 떠줘야지. 어? 태경 일로 와.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온 태경 삼촌. 이렇게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사왔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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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박수. 자 어느 거 먼저 누나니까. 이거 누나. 그래, 야 네, 누나가 자, 뭔지 안 거. 자 다리 어떤 거? 다리부터. 이거. 소리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놀자고 가지고 왔어. 이게 뭐냐면 몰라? 아빠 걸릴 거 같은데. 아닌데. 근데 아빠 하리 달라고. 됐어. 이거. 어이구. 어이구. 다 같이 해볼까? 강아지도.
강아지도? 안 돼. 얘는 손을 못 집어. 어? 안 돼. 잘못했네. 발이야. 얘는 손이 아니고 발이에요. 발, 발, 발. 자, 소리부터. 자, 하나씩 빼봐. 얘가 지금 자고 있네. 자고 있네. 아빠 걸릴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하지만? 안 돼. 안 돼. 그래? 넌 되게 과감하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놀랐어? 다리 충격 받았어? 야, 한번 더 할까? 야, 재밌다. 야, 재밌다. 하지만 앙 하지 마. 이게 뭐야? 이거 맛있는 거 해. 이야. 응, 맛있는 거 해줘. 뭐 있어? 응? 감사합니다. 커피. 자, 다리 뭐 먹고 싶어? 커피 안 돼요, 그랬을 때. 알았어, 자, 그럼 커피 조금만 줄게. 커피 드세요. 보리차. 보리차? 보리차 먹을래? 응. 너 왜 맴도냐? 오늘 에디가 여러 번 실수하네요. 엄마가 이 방송 안 보시기를요. 괜찮아, 괜찮아. 걔는 걔답게 사는 거야. 자, 빠이빠이. 다음에 또 왔냐, 쪼? 소라, 소리가. 다음에 또 애기랑 놀러 올게. 놀러 올게. 놀러 와,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도 위에 있으니까. 그래, 그래. 응. 할리. 안녕, 해줘. 안녕, 또. 놀러 와, 해줘. 무서워. 이들아, 빠이빠이. 야, 아유, 이놈 정들었는데, 애디. 응? 잠. 안녕. 잠. 자, 다리 다. 다음에 또 스탬, 스탬. 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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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거야. 스탬, 스탬 했죠. 잘 자.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잘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바베큐 준비하자. 저녁 준비하자, 저녁 준비. 완전 들어야 되지. 어, 조심해, 엄마. 오, 굿샷. 자, 할머니가 한 줄 줄게. 여기, 여기 앉아야 돼. 쭉, 쭉. 엄마, 여기 밑에다 뭘 받쳐야 될까? 이렇게 기울어. 그치? 지금 왜 이렇게 좋아해? 짜자자자자. 아니 그때 보니까 뜨거운 기타가 내려오는 거네. 기준 마도 고기 굽는 건 쉽지 않나 본데요. 아, 정말 슬프다. 어, 어. 무한정 좀 줘봐. 빠져. 이게 관용 스노클링. 이거 너무 웃길 것 같은데, 그때. 그건 좀 웃긴다. 아우, 팔. 아우치. 루이야, 우리 루이 밥 먹을 때 됐나? 아, 얘 뭐예요? 가져왔다. 아, 이거. 자, 거의 끝나가요. 어. 와, 진짜 맛있다. 자, 대박입니다. 오빠, 고마워. 자, 잘 먹을게요. 맛있으세요.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요? 응, 너무 맛있어. 언니 이거 빵? 뽀 담는 거야? 어, 여기 가까이 너무 안 드세요. 왜 그러세요, 아가씨? 루이야, 먹고 싶지? 좀만 기다려. 너도 이거 뜯 기다릴 날이 올 거야, 금방. 나 오늘 비행기에서도 밥을 안 먹어가지고 나 오늘 비행기에서도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 진짜? 아,
맛을 한번 봐볼까? 내 눈물과 밖은 이거 김서방을 위한 스페셜 국물 육개장이다. 맛있어요? 완전 소리가 완전 맛있는데? 형부 매운 거 이제 잘 드신다면서요? 우리 집에 장가와서 뭐 많이 완전히 떡볶이도 뭐 잘 못 먹다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말도 없었고 처음에 왔을 때는 말도 없었고 별로 그랬어. 그 어머니랑 우리가 처음 뵌 거가 드라마 촬영 현장이지?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갔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인사는 받았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 드라마 얘 드라마를 몇 개 했었어. 내가 갔었어도 남자 배역이 이렇게 나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인사한 적은 처음이야. 그래서 인사성 참 당네. 한편에는 혹시 그땐 전혀 그게 아니네. 우리 정말 친하지도 않았었던 때야. 친하고 나니까 이제 말도 점점 많아지면서 많이 웃고 또 여기 오면 얼마나 웃기냐. 혼자 다 웃기지. 그지 그지. 네. 제가 웃기 하는데 형님이 웃기세요. 슈퍼맨은 웃기는 재주는 없어. 네. 아까 뭐였지? 그때 슈퍼맨에서 점수 매기는 거 나왔잖아. 얘 90점 줬잖아. 응? 남편으로서도 90점. 10점은 긴장감. 밀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도 생겼기 때문에. 몇점 같으세요? 70점. 70점. 70점이요? 70점. 왜 또?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10%는 내 딸 마음을 훔쳐갔어. 90점. 나머지 20점은 밀당.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알겠습니다. 10점이나 밀당해? 나도 10점 밀당하는데. 그러니까 10점 나는 솔직히 부인이 10점 밀당하는 거 보고 솔직히 충격이었어. 근데 로이 낳고 나서 오빠가 나한테 자꾸 로이야 이러는 거야. 자꾸 로이야 이러는 거야. 아 진짜? 로이 낳고. 그게 아니라 계속 부르다 보면 그렇지.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이제 로이가 더 사랑스러운 거지.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한테 아이고 내 사랑 그랬거든. 나한테 내 사랑 그랬는데 로이 보고 아이고 내 사랑하고 딱 나를 보고 왜 두 번째 사랑. 아니 원래 두 번째 사랑이지. 눈치 봐가면서. 아니 그럼 신서방은 몇 점이에요? 신서방. 아 그. 아 왜? 신서방도 알아야지. 몇 점 줄까? 점수. 신서방은 80점. 좋아. 왜? 왜? 왜냐면 제일 막내잖아. 막내고 그래서. 아버님이 형님 점수 어떻게 매기시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궁금하다. 빨리 전화해봐. 아니 먹어, 고기 많이 못 먹었잖아. 먹고 안 와봐요, 먹고. 여보세요. 아버님. 예, 큰 사위입니다. 도착했어? 예, 괌 잘 도착했어요. 아버님,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한테 첫째 사위는 점수가 몇 점입니까? 1200점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즐거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로이를 깨끗이 씻겨주는 귀아빠. 자, 우리 얼굴 로션 한번 발라볼까요? 기준만 답게 스킨케어도 꼼꼼히 해주는데요. 각자 외출에 나서는 로이네 가족. 안녕. 바이바이. 잘 놀고 와, 아빠랑. 네.
그렇게 밤에서 시작된 기아빠와 루이의 도전. 먼저 가까운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여긴가 보다. 무슨 차를 빌려야 되나? You rent the car? What car you want? 루이야, 자, 골라봐. 자, 어떤 차 할까? 골라보자. 루이, 어? 이 차? 이 차 할 거야? 오케이. This. This. This one? This one? This, this one. Okay. This one. Okay, Shana. Okay, this one. This is insurance. Insurance. Insurance is means you accident. You don't need to worr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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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wanna take? Okay, okay. 네. 오, 아주 반가워요. 오, 아주 반가워요. This one, paper, everything here. Okay. Okay, okay, okay. You read, print, and signature. 뭘 하라는 거야? Sign, sign, sign. Yeah. Yeah. 오우, 레이브 시그니처. 아빠가 상당히 말이 없어지지. 이런 데서 말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스. Very big baby. 오케이. Big baby. 초 울트라 슈퍼 베이비. 잠깐만요. 빨리 Take out.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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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영어로 돼 있어? 왜 영어로 돼 있어? 러버스 포인트? 여긴가? 러버스 포인트. 여긴 것 같은데? 가봐. 언어의 장벽을 넘어 차를 타고 달려간 곳은 바로 사랑의 절벽. 아름다운 풍경과 로이야. 사랑 이야기가 있는 이곳에 로인의 분녀가 떴습니다. 다음 주 세 달 맞이 1박 2일에 나선 쌍둥이네. 1박은 1일만 하면 돼. 스릴 만점 야생 체험 속에서 쌍둥이는 어떤 추억을 만들까요? 2박 대박 2의 생애 첫 이발소 입성기. 상남자로 거듭나기 위한 대박 2의 용감한 도전. 범스포터의 환상적인 마법. 애프가 커졌어요. 다을아, 안녕? 다을이의 단짝 친구 애프의 방문에 심쿵한 소다남매 이야기. 환하게 피어나는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아빠가 준비하는 선물 같은 시간들.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24화 널 위해 준비했어가 방송됩니다.